인터넷으로 시작할게요. 1차적으로 한 번은 설명을 했었기 때문에 조금 디테일한 영역을 기준으로 좀 들어갈 거예요. 그러니까 전반적인 내용으로 봤을 때 전체적으로 자연과의 조화, 그렇죠? 이거는 지금 바로 앞서서 교과서 앞에 있었던 상춘곡이라고 하는 작품의 화자가 기본적으로 깔고 가고 있는 중심 정서랑 울타리 밖에 화자가 이야기하는 중심 정서는 같아요. 자연과의 조화, 무라일체 뭐 이거잖아. 근데 이거만을 묻자고 우리한테 시험 텍스트로 넣는 게 아니지. 그렇죠? 그래서 작품 개별 정리가 조금 더 들어가야 될것 같아서 얘기를 합니다. 먼저 좀 들어가야 되는 내용이 뭐가 있냐면은 특히 두 번째 연 됐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연 괜찮아? 두 번째 연에 보시면 아지랑이가 피듯이 태양이 타듯이 나비가 날듯이 물이 흐르듯이 이 부분 있죠? 자, 2연에서 확인해 볼수 있는 거 하나 있어. 2연 뭐뭐하듯 됐죠? 뭐뭐하듯 이라고 하는 어미가 반복됐다는 거 보이지? 괜찮습니까? 이거를 그냥 어미라고 안 하고 연결음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아지랑이가 핀다, 태양이 탄다라고 하는 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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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장 연결해 주는 어미라는 거예요. 괜찮습니까? 자, 이 연결어미를 반복했어. 괜찮아? 그럼 이거는 일단 기본적으로 당연히 운율감은 있어요. 그렇죠? 운율감. 근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아지랑이, 태양, 제비, 물이라고 하는 애들이 전부 다 공통적으로 자연물이지. 괜찮습니까? 자연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 강조하기 위한 표현이에요. 됐죠? 자, 미리 표현상의 특징부터 잡고 들어가는 거야. 자, 이연에 뭐뭐하듯이라고 하는 어미를 반복해서 운율감은 워낙 쉬운 거니까 그냥 패스하고 뒤에 자연의 모습을 강조한다. 됐죠? 근데 이 자연의 모습을 왜 강조하느냐? 됐죠? 자, 4연에 넘어가시면 됐죠? 4연에 넘어가시면 자, 울타리 밖에도 화초를 심는 마을. 됐죠? 그다음에 잔광이 눈부신 마을, 별이 뜨는 마을. 괜찮습니까? 여기도 지금 보시면 뭐 하는 마을? 마을, 마을, 마을이죠. 됐죠? 뭐뭐하는 마을. 됐지? 이것도 뭐야? 문장 구조가 반복되죠? 괜찮아? 그리고 이 문장 구조의 반복이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쓸 수도 있어. 통사 구조의 반복이라는 말. 괜찮습니까? 됐죠?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지금 되게 중요한 거 얘기하고 넘어갈 거야. 사실 이 부분 때문에 지금 내가 다시 이 작품 설명하는 거라고 보셔도 괜찮습니다. 자, 이게 중간에 3년에 중요한 단어 하나 들어간다 그랬지? 천년이? 괜찮습니까? 자, 이 천년이라고 하는 하나의 독립적인 연을 중심으로 위는 자연의 모습이고 아래는 마을의 모습이야. 괜찮습니까? 됐어? 괜찮아? 자, 결과적으로 뭐냐면, 이 자연의 모습과, 괜찮죠? 두 번째, 마지막 연에 나오는 마을의 모습이, 괜찮죠? 연결되는 거야. 닮았다라는 거야, 닮았다. 자연의 모습을 닮은, 됐지? 그 정도로 자연스럽게 천연이, 됐죠? 울타리 밖에 화초를 심는 마을, 별이 빛나는 마을, 잔광이 빛나는 마을. 됐죠? 결과적으로 지금 이렇게 듯듯듯이라고 하는 연결어미를 반복함으로써 자연의 모습을 강조하고, 됐지? 마지막에 뭐뭐하는 마을, 뭐뭐하는 마을, 뭐뭐하는 마을에서 강조하고, 됐지? 마을의 모습을. 그리고 자연의 모습을 강조한 연과 마을의 모습을 강조한 연을 천연이라고 하는 독립적인 연으로 연결한 거야. 괜찮지? 결과적으로 나타내고 싶은 건 자연과 더불어, 그죠? 살아가는 마을의 모습.
또는 이렇게도 읽을 수 있겠죠?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마을의 모습. 괜찮죠? 그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이 천연이었기 때문에 강조했던 거라고. 그렇죠? 자, 이 천연이라고 하는 말은 꾸밈 없는 거라고 그랬어요. 꾸밈 없이. 그렇죠? 이 꾸밈 없이라고 하는 이 특별한 연을 독립적으로 제시한 거야, 지금. 괜찮나요? 의외로 이거 자체를 선택지에 넣는 경우 되게 많아요. 독립적으로 연을 제시하여 이게 어딘지를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않아. 그냥 독립적으로 제시된 연을 통해 괜찮습니까? 자연의 모습과 마을의 모습을 연결하고 있다. 괜찮죠? 그게 어디라고? 천연이라고. 됐나요? 됐나요? 이게 일단 틀이에요. 이게 일단 틀이야. 전체적인 작품 내에서 무조건 각인해 두어야 하는 영역. 괜찮아? 괜찮죠? 문제 없죠? 자, 본문 내려가서 첫 번째 원부터 한번 내용 보면서 정리 다시 한번 갈게. 자, 간다. 자, 머리가 마늘 쪽 같이 생긴 고향의 소녀와, 됐죠? 문제 없죠? 그리고 한여름을 알몸으로 사는 고향의 소년과, 소녀와, 소년과, 여기도 지금 뭐야? 문장 구조 반복되죠? 괜찮습니까? 됐어? 근데 지금 소녀의 모습, 머리가 마늘 쪽 같대. 그 다음에 소녀는 알몸으로 살아. 괜찮죠? 여기서 지금 보여주는 소년과 소녀의 특징. 자연과 흡사, 유사.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괜찮습니까? 자, 그러면서 뭐가 나오냐면, 같이, 소녀와 소년과 같이, 낯이 서러도 사랑스러운 들길이 있답니다. 자, 이 들길은 당연히 자연이겠죠? 그렇죠? 문제 없죠? 여기서 일단 다 치우고 우리 조금 이따가 요 가치의 내용도 조금 살펴보긴 할 건데 같이 이거 일단 다 됐어.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소년과 소녀가 그쵸? 어떤 성질? 들길이라고 하는 자연과 유사한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지금. 괜찮습니까? 됐죠? 연결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됐죠? 문제 없나요? 근데 그때 이제 이 가치가 있는 거잖아. 나한테 이거 질문했던 친구도 있었어. 가치가 뭐 수식하는 범위. 이게 조금 사실 굳이라는 생각도 들긴 해요. 굳이라는. 왜냐면 큰 틀에서는 차이가 없어요. 큰 틀에서는. 어차피 소년과 소녀가 들길처럼 자연과 더불어 있는 요 모습인 거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뭐냐면 이 가치를 첫 번째 뭐뭐뭐처럼이라고 해석하는 거야. 괜찮지? 처럼 됐죠? 그러면 잘 봐봐. 처럼은 소녀와 소년 처럼 됐지? 소녀와 소년처럼 낯이 서러도 사랑스러운 들길이지. 괜찮습니까? 그러면은 해석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 지금 색깔 바꿔서 얘기해 줄게. 낯이 서러도 사랑스럽다라는 성질이지. 이게 어디까지 포함되는 거야? 소녀도 낯이 서러도 사랑스럽고 소년도 낯이 서러도 사랑스럽고 들길도 사랑스럽고 됐지? 처럼이니까 괜찮죠? 그러니까 낯이 서러도 사랑스러운이라고 하는 이 문장이 소녀, 소년, 들길 모두 수식하는. 괜찮습니까? 괜찮죠?
됐어? 근데 이제 이거를 두 번째 가치를 함께라고 해석할 수도 있어. 함께. 함께. 그러면 소녀와 소년과 함께 있는 들끼리 사랑스러운 거지. 괜찮습니까? 이때는 들끼를 수식하게 되는 거야. 괜찮죠? 문제 없나요? 이 진짜로 근데 내신스러운 접근이에요, 이거. 물론 수식하는 범위가 두 가지로 해석되니까 얘를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 하나의 문장이 두 개의 의미로 해석될 수 있잖아. 그래, 굳이 따지자면 얘는 중의적 표현이에요. 가능해. 근데 사실상 조금만 거시적으로 넓게 생각을 해보면 처럼으로 해석하건 함께로 해석하건 뭐가 중요한 거야? 소년과 소녀가 들길과 더불어 살아가고 있는 그 조화의 모습이 중요한 거예요. 괜찮습니까? 자연과 인간의 조화로움. 이게 핵심이야, 사실상 이 작품에선. 무슨 말인지는 이해되시죠? 근데 건드릴 수는 있으니까 요 가치에 대한 해석도 좀 눈여겨봐 두세요. 내신에서는. 됐죠? 됐습니까? 여기까지? 그렇죠? 그런 들길이 있대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연, 아까 우리 정리했죠? 그 길에, 그렇죠? 그 길은 아까 그 자연이었잖아, 길. 그러니까 거기에는 아지랑이도 피고, 태양도 타고, 제비도 날고, 물도 흐르고, 괜찮습니까? 이게 지금 결과적으로 뭐라고? 뭐뭐 하듯, 뭐뭐 하듯, 뭐뭐 하듯, 연결 어미를 반복해서, 그렇죠? 뭐뭐 하듯이라는 연결 어미를 반복해서 자연의 모습을 강조하고 있는 거야. 드러내는 거. 됐죠? 형상화했다. 이렇게 정리합시다. 괜찮습니까? 됐나요? 그래. 당연히 이두 번째 연에서 설명하고 있는 자연의 모습은 당연히 천연하지. 그죠? 당연히 꿈이 없지. 됐지? 여기까지는 아무도 반론하지 않을 겁니다. 그쵸? 들길에, 아지랑이, 태양, 제비, 물. 자연 그 자체니까. 그래, 얘네들은 꾸밈이 없어. 근데, 뿐만 아니라, 마지막 연인 거야. 자, 그렇게 천연한 모습으로, 괜찮지? 울타리, 당연히 사람이 치는 거지? 울타리 밖에도 화초를 심고 살아가는 마을이 있는 거야. 괜찮죠? 잔광이 눈부신, 잔광은 뚜풀이 있죠? 또 햇빛이에요. 햇빛이 눈부신 마을이 있는 거고, 밤이면 별이 뜨는 마을이 있는 거라고. 자, 아까 우리 처음에 정리하고 넘어왔던 것처럼, 사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건, 뭐뭐 하는 마을, 그렇죠? 이라는 문장 구조를 반복했어. 됐죠? 이거는 당연히 우리 아까 2연에서 정리했던 거랑 마찬가지야. 이거는 마을의 모습을 형상화하는 거지. 됐죠? 근데 그 모습이 지금 어떤 거야? 화초를 심고 잔광이 눈부시고 별이 뜨는 자연과 함께 있는 천연한 모습의 마을이 되는 거라고. 괜찮습니까? 괜찮죠? 네.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천연한. 마을의 이미지가 되는 거라고. 괜찮습니까? 주의하셔야 되는 거예요. 너네가 문제를 가지고 해결하는 동안에도 한 번쯤은 봤겠지만, 이런 경우 되게 많아. 독립적인 연을 기준으로, 그치? 독립적인 연을 기준으로 이런 장난 되게 많이 쳐요. 자연과 인간을 대비하여. 이런 말 되게 많이 써먹어요. 대비하고 있는 거야? 아니야. 그치? 천연이라고 하는 독립적인 연을 기준으로 자연의 모습과 마을의 모습이 나오는 건 맞아. 근데
그두 가지 자연과 마을의 속성이 둘다 뭐라고? 천연한 거, 꾸밈 없는 거, 조화를 이루는 거.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이 시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화자가 강조하고자 하는 요소가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는 놓치면 안 되는 거야. 괜찮습니까? 요 정도 내용을 가지고 조금 말을 바꿔서 문장을 그렇게 해서 객관식 선택지를 좀 만들 겁니다. 그리고 당연히 상춘곡 바로 앞에 있으니까 상춘곡의 화자랑 막 비교할 거고. 됐나요? 그래서 요 정도 내용은 조금 생각해 두실 필요 있을 것 같고, 학교 시험이니까 같이 했던 거 이제 같이 그거의 수식 범위 내용도 조금 참고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문제 없죠? 오케이, 여기까지 보시면 되겠네요.